네, 오늘은 이란의 그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일입니다. 지난번에 선거를 했는데 50% 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다시 1, 2등이 결선 투표를 하는 그런 날입니다. 지난번에 투표율이 39.몇%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40%가 안 됩니다. 그 정도로 투표를 참여를 안 합니다. 왜 그렇게 투표 참여를 안 하느냐? 우선에 후보자가 여기서는 후보자가 누구나 후보자가 되는 게 아니고 헌법소위원회가 거기에서 후보자를 심사를 해요. 심사를 해가지고 그 심사를 통과해야 후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상외로 제일 선두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3등을 하고 그 다음에 하메네이의 가장 신복이라고 불리는 어떻게 보면 아주 충실한 보수파가 2등을 하고 뒤에 한 3등이나 4등 정도 할 줄 알았던 개혁파 후보가 1등을 하는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그건 이변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변이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이 43% 정도의 득표를 한 걸로 제가 봤습니다. 2등이 38%인 한 거고 그래서 50%를 넘는 지지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재투표를 하는데 그래서 그 이란 사람들이 조금만 젊은이들이 참여를 안 하는데 그 젊은이들이 참여해가 계획화를 갖다가 조금만 해주면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역시 참여를 안 합니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후세인 집에도 다들 참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되면 결국 3등, 4등의 보수파 표들이 2등 보수파에다가 합쳐지면 결국은 보수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그 이변을 일으켰던 계획파는 결국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이변을 좀 일으켰는데 투표율이 너무 저조하고 그 다음 지금 결선 투표에도 젊은이들이 거의 투표를 안 합니다. 이게 그 정도로 하메네이 체제를 싫어한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여기 다시 왔습니다. 이게 지금 저번에 해가지고 수리가 잘 안 된다고 했는데 또 어떻게 이야기가 잘 됐는지 다시 왔습니다. 오늘은 제발 좀 수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야재대에서 한 40km 떨어지는 데입니다. 여기 새 인젝터가 분사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옛날 인젝터 분사량하고 지금 맞추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는 메이삼 형이 여기 차도 꽂히고 카드를 가져왔습니다. 아마 매장님이 이게 경유를 넣을 수 있는 카드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져왔습니다. 우리 차에 기름 넣으라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지금 이 검은 연기가 나오는데 이게 혹시 또 기름 탓인지 한번 기름을 또 좀 채워가지고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또 예근의 생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일 선물 사러 왔습니다. 뷰티풀 생일 선물을 샀습니다. 예근의 생일 축하하러 사막으로 왔습니다. 근데 저기서 놀고 있는 친구들을 모셈이 부탁을 해서 좀 다른 데로 옮기도록 된 것 같아요. 오토바이 타고 다 다른 데로 갑니다. 이게 뭐 우리 마치 우리 자리인 것처럼. 여기 또 저 패밀리들이 다 모였습니다. 많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뭐 한 20몇 명 되겠다. 그러니까. 파이사.
파이자 파이자 저 앞이 보이네. 야, 진짜 저 멀리서 사는 분도 오시고 많이 왔습니다. 다 많이 모였네. 이야, 살람! 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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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얼마나 됐지? 살람! 살람, 어메! 어메! 살람, 살람! 어메! 살람! 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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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이스 아, 예건해! Happy birthday to you! How are you? I'm fine. 아, 살람, 살람, 호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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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호베. 아이, 살람. 예, 살람. 많이들 오셨네, 진짜. 역시 다 모였네 또. 잘 있었어 파이자? 알아. 에이 봐봐. 응? 봐봐. 어 봐봐. 아 살라. 아 허베 허베. 허베 오 살라. Fine. You too. 사산 빌리지 빌리지 가든 어우 오늘 또 이렇게 모였습니다. 오늘 모인 것은 예근의 또 생일이라고 그 사막에 나와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 전 또 가족이 다 모였습니다. 여기는 모였다 가면 막 한 20몇 명, 30명 가까이 됩니다. 예건아 생일로 이렇게 다 모여서 밤에 사막에 나와서 이렇게 양 수프, 양머리 수프라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먹는데 얘는 양 위에다가 밥을 넣어서 그지? 양 위입니다. 위에다가 밥을 넣어서 만들었는데 이게 딸 생일이라고야 이렇게까지 세상에 거하게. 칼레포체? 칼레포체. 이름이 칼레포체랍니다 이게. 칼레포체라는 양 위에다가 밥을 이렇게 양념을 해갖고 넣어가지고 약간 우리나라 순대 비슷하게 그지? 그런 음식입니다. 칼레포체랍니다. 이 야밤에 지금 시간은 12시 40분입니다. 이건 보통입니다. 노멀입니다. 노멀. 이게 오프로드입니다. 완전히 와. 회사나가 찍고 있습니다. 우이 미수. 마마도 찍을. 마마도 찍어줘. 마메. 내가 아스케 두개. 앞에 지금 우리 저 태식이가 가고 있습니다. 지금 수리가 거의 돼가지고 로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거리에 나와서 문제가 없는지 한번 더 바람이 운전을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저께 문제가 되었던 저 뒤에 검은 연기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 이제 조금 나오긴 한데 많이 줄었고 이제 뗀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차가 잘 나간 걸 봐서 파워도 괜찮을 것 같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진짜 다행입니다. 우리 이제 기름 넣으러 왔습니다. 메이삼 형이 이게 주유 카드를 줘가지고 주유 카드를 줘서 우리가 지금 오늘은 기름 동량을 하지 않고 기름을 정정당당하게 넣습니다. 메이삼 형님이 카드를 빌려줘가지고 카드 넣고 가라고 해서 너무 그러니까. 고맙게 그죠? 이렇게 야 우리도 카드 가지고 기름을 넣어보네. 그러니까. With card for the first time. Yes. Only freeze, freeze. Yes, yes. 여기 인젝터 수리 사장님이 또 봐주고 있습니다. 의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영 검은 연기가 영 엑셀레이터 밟아도 검은 연기가 많이 안 나옵니다. 지금 파워도 많이 좋아졌고 링도 같은 뭐 브레이크도 밀렸다 했잖아 내가. 브레이크도 확확 되네. 네. 급정거를 한번 해봤더니 그 손 봤나? 밀리진 않네. 내가 말하기는 한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랬나? 근데 얘가 그러더라고. 어저께 자기도 운전하는 거 보고서 알았는데 우리가 핸들과 핸들이 브레이크 밟으면 왼쪽으로 바뀌거든. 그거 알잖아. 근데 그것까지 하려면 또 시간 걸려서 말을 안 한 거고 이게 엔진만 고쳐서 가려고 한 건데 그걸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브레이크 밟고 운전할 때 문제 없는데 밟았을 때 왼쪽으로 꺾이는 거는 나도 우연하긴 하지만 사고 날 확률이 높다. 브레이크의 문제다 이거. 그래서 이게 오른쪽이 안 좋은 거래. 왼쪽 밟았는데 왼쪽으로 꺾이는 거는 오른쪽 브레이크가 안 듣는다는 거래. 그래서 이게 편범어가 심해질 거라고 고쳐야 된다고. 그래서 이것도 오래 걸리지 않냐 때문에 서너 시간이면 된다. 하더라고. 네. 그거 다 고치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딴 데 가서 하든지 그지? 그 정도는 어디서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 Very good. Very good. 내일이 이제 old one, one new, one old. 아, one new, one old. Yes, all, in the new injector, three injector problem. Three injector new in the sent in Korea for you. Yeah. Three problem. Three is, problem. Yes, in a old injector. Okay. Three repair you, Mr. Repair okay. old injector. Yes. Okay. After one not good is a check problem. Okay. Yes. 지금 여기서 60일째 만에 갑니다. 딱 두 달 만에 가는 거. My family, goodbye. My family. 또 이렇게 간다고 불 피우고 재를 피워서 여기. This day, your house 60 days. 6 days. 2 months, 2 months. 아, 아니에요. 페이크 페이크 매사 페이크 또 그래서 저 지금 연기를 피워주려고 이렇게 또 코란 책하고 거울하고 저 연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걸 또 치릅니다. 땡큐 땡큐 오케이. 두 번째입니다. 이제 진짜 갑니다. 오늘 두 번째 또 이걸 의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도하는 거야, 매사라도. Thank you, thank you. Goodbye, goodbye, thank you. Goodbye, goodbye, 매사나 goodbye. 다시 출발했습니다. 저기 전에 출발한 지 며칠 만이야? 6일 만에 다시 출발. 6일 만에 다시 출발합니다. 우리 인젝트가 이게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예. 그 시동이 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고 다시 이래 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인젝트를 확실히 고치자 해 가지고 그 이야기 해 가지고 한데 잘 안 고쳐졌습니다. 이게 뭐 자꾸 문제를 파악해 보니까 결국은 인젝트가 분사량이 많다고 하는데 어쨌든 몇 번을 고쳤습니다. 몇 번을 고쳐가지고 그 이제 줄이고 어쩌고 해가지고
지금 오늘 시험 테스트를 해봤죠. 주행을 해봤죠. 네, 50km 해봤는데 문제 없었고 그 악셀 밟으면 그 가속 페달 밟으면 스무스하게 우선 나가고 브레이크도 좀 밀렸는데 브레이크도 안 밀리게 잘 되고 밀리고 하고 매연도 매연도 괜찮아졌고 보니까 매연도 전에는 조금은 연기가 나와가지고 또 새로 고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잡혔고 이제 뭐 좋아졌습니다. 지금 뭐 이대로만 잘하면 지금 이제 엔진은 우리가 새로 완전히 고링을 했기 때문에 한동안 엔진은 뭐 새차 비슷하게 일된다 하더라고. 뭐 새차처럼 안 되겠지만 그지? 지금 소리 봐서는 되게 스무스하고도 조용하거든. 엔진 소리가 되게 조용해졌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만 지금 이제 유지가 된다면 우리는 잘 고친 거지. 그지? 안 그래도 지금 우리가 엔진에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겨우겨우 한 2, 3년을 버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버텼는데 여기 자꾸 이제 냉각수가 실린드 헤드 쪽으로 새는 그런 저 징후가 좀 보였습니다. 그게 이제 다 그래 되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 되면 점점 많이 새지고 못 견뎌요 그게. 그래서 그걸 갖다가 실린드 헤드 가스킷을 갈아야 되는데 마땅히 열어보니까 엔진에 좀 문제가 발견돼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한국에다가 부품을 주문해 가지고 참 어렵게 했습니다. 여기 이란이 참 뭐야 그러니까. 이 교역이 전부 다 이게 제한되어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참 부품 가져오기가 쉽지 않은 데인데 어떻게 해가지고 참 배송업체 아주 돈 비싼 돈을 주고 엔진 그 피스톤하고 뭐 이런 필름 부품을 전부 다 한국서 주문해가지고 공수해가지고 여기서 세관에 막 신고해가면서 참 차를 고쳤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인젝터 이게 중고 인젝터 샀는데 딱 맞는 게 안 와가지고 그 우리가 여기 이 차가 테라칸이 엔진이 네 가지 형태가 있다고 했죠, 그지? 그런데 그게 우리한테 딱 맞는 인젝터가 안 오고 다른 형태의 인젝터가 없다 이거지 재고가. 없어. 이제 이건 단종된 지 오래돼서 없다 이거야 재고가. 그래서 그냥 테라칸 네 가지가 다 그냥 쓴대 그래서 그냥 거기서 한국에서는 그래서 그걸 보내왔는데. 그래서 그게 문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꾸 생겨가지고 결국은 한 일주일이 연기가 되면서 고생을 했지 그지? 고치는 사람도 고생했고 우리도 아이고 막 이게 지겹기도 하고 아프고 걱정도 되고 인젝터 안 되면 어찌 되나 싶은 생각에 걱정도 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 인젝터는 완전히 고쳐가야 된다. 차는 완전히 고쳐가야 된다. 아니면 우리 여행은 못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어렵게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고쳤어. 진짜 부품 받는 것도 너무 어렵게 받았고 리스트가 장난 아니었잖아요. A4 그러니까. 용지 두 장이었잖아. 맞아. 그렇게 받기도 쉽지 않았지. 양쪽 다 언어 소통도 안 되는 데다가 맞아. 그 부품 리스트 작성하는 데도 시간 걸렸고 맞아.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또 차 고치는 것 때문에 또 비자를 한 달 더 연장했거든요. 여기 야자드 와서 두 번 연장했지. 그러니까 야자드 했으면 두 번 연장했는 거지. 거기에다가 우리가 여기 저 한국 부품을 가져오면 그냥 이게 통관대가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부품을 어디에 썼는지 그걸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그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왜냐 여기는 그 제재 받는 데라서 이게 수입할 수도 없는데 들어왔으니까 이게 판매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이걸 사수리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다라는 그 정확하게 증명이 돼야지만이 설 보고서를 써야지만이 우리 차가 나가는 데 문제가 없었던 거지. 맞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철저히 제재를 하고 있거든요. 이 기계가 혹시 무기 제조에 쓰이는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더 철저히 이제 하고 아예 제재를 자꾸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세관에 뭐 한 6번 좀 갔을 거야 아마. 많이 갔지. 예, 6번 좀 가가지고 뭐 겨우 이렇게 해결을 했는데 여기 사실 그 이런 모든 일들이 여기 호세인이 이게 적극적으로 안 도와주면 자기 일 이상으로 안 도와주면 할 수가 없다. 근데 정말 호세인은 자기 일처럼 했어. 자기 일보다 오히려 더 신경을 그렇지. 썼습니다. 우리 이건 신경 쓰지 말라고 우리한테 맨날
뭐 노프라브럼 해놓고서 자기가 그냥 뛰어다녔지 그냥. 그러니까 뛰어다니고 뭐 하고 사실 이게 비자 연장도 3개월까지는 내가 보니까 큰 그게 없는 것 같은데 그 이상은 상당히 규제가 그렇지. 우리가 심해. 지금 요번 한 거 4개월짜리거든. 우리가 지금 4개월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한 거는 좀 힘들었지, 그지? 그러니까 세 번째 우리 연기할 때, 연기할 때는 후생이 아니면 우리끼리 가서는 못할 것 같아, 그지? 근데 지금 특별하게 차 수리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를 했고 또 그 경찰하고도 좀 이제 친구가 돼가지고 경찰이 담당 경찰하고 친구가 됐대. 왜냐면 그 사람 차를 고쳐준 거야, 무료로. 그러니까. 무료로 고쳐주고 친구 한 거야. 그러니까 또 이렇게 봐준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도 인맥 삶이다. 여기는 이렇게 사람을 알아야 뭐가 풀리지. 사람 모르면 막 규정대로 안 된다 해뿐 끝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파워가 굉장히 셉니다. 여기는 뭐 민원인 중심이 아니고 공무원 중심이에요. 이게 굉장히 파워 셉니다. 그래서 후세인의 차를 고치니까 그 경찰이 후세인이 이게 이제 마스터라는 걸 알고 거기를 찾아온 찾아와가지고 차를 고치고 이렇게 친해지면서 우리 비자 문제도 또 한 달도 하는 게 그냥 쉽게 좀 해결된 거지. 그치? 이제 우리가 4개월 있는 건 이건 쉬운 일이 아닌 거니까 그래서 조금 어렵게 받은 것 같아. 그래. 그래서 받기도 이번에는 좀 늦게 받았고 그래서. 그리고 이게 우리가 한국에서 부품을 가져와서 여기 고친다는 게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 만났어.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바람에 가능했다. 덕분에 우리가 그 다음 여행에 우리가 엔진 문제가 있은 걸 갖다가 근원적으로 좀 해결했다.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상태로는 거지. 그리고 또 우리가 갖고 있던 거 옛날 거 괜찮은 거는 또 수리해줘갖고 그걸로 쓰라고 맞아. 또 챙겨줬잖아. 맞아 맞아. 인젝터를 옛날 것까지 다 수리해가지고 혹시 다른 데 또 문제가 생기면 이걸 교환해라고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총 8개의 인젝터가 있는데 4개는 꽂혀있고 지금 4개를 가지고 있는데 2개는 상태가 좋고 2개는 좀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2개의 일군이 있으니까 앞으로 인젝터 조금 문제가 생겨도 어디 이제 안 고쳐도 교환만 하면 또 될 수 있는 그게 있어서 조금 안심이 됩니다. 아 어쨌든 후세인 집에 두 달 있었습니다. 풀로 60일로 예. 예. 이게 뭐 한국에서 부품 오는 시간도 있고 주문하는 시간 오는 시간도 있지만은 더 이렇게 많이 걸린 거는 첫 번째는 후세인 우리를 안 보내려고 일을 천천히 했어요. 그렇지. 내가 볼 때 그지 이게 좀 빨리빨리 하면 뭐 한 달 조금 넘어가는 시간에 이게 완성했을 텐데 자꾸 이상하게 계속 우리 보고 그냥 두 달 더 있어라 막 이런 소리 했었어 맨 처음부터. 그러니까 여기 내가 연장해 줄 테니까 여름 다 지나고 가라고. 그러니까 우리 그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행하는 사람인데 어디에서 사실 두 달 아무리 잘해준다 해도 두 달 있는 게 쉽지 않지 그지? 두 달에 남의 집에 밥을도 먹고 그 더워서 어디 가지도 못해요. 두 달 있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아마 이런 여행 우리 처음일 것 같아요. 외국에서 마지막에 외국에서 엔진 보링까지 한 사람은 우리가 처음이지 않을까. 그렇지. 우리가 저 한국에서 부품을 산다고 이게 부품비 그다음에 운송비가 좀 많이 있었어. 들었습니다. 부품비만큼 운송비가 들었지 그지? 거의 같이 들었지 그지? 그래서 그게 한 130만원? 부품비가 한 130, 운송비가 한 130. 이렇게 뭐 그건 우리가 어차피 드려야 될 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작업하는 거는 돈이 그냥 무료로 현세비예요. 사실 진짜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많이 져가지고 이제 후세인 가족하고는 거의 뭐 진짜 가족이지. 거의 가족처럼 맨날 뭐 모여서 밥 먹고 같이 놀고 춤추고 이래가지고 정말 그리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5년 뒤에 우리 세계여행 다 마치면 다시 오기로 했습니다. 네. 네. 우리가 5년 뒤에 다 마치지는 못하지. 저 남아메리카나 하여튼 아메리카 그제 하고 한국에 한번 들어와야 되거든요.
들어왔을 때 잠시 그냥 비행기 타고 여기 한 번 더 오자. 와서 우리 이제 한국 화장품 잔뜩 사가지고 여기 참 잘 지낸 사람들, 이 집 말고도 내 집이 더 있거든요. 그렇지. 네. 하나, 둘, 셋, 넷. 총 다섯 집. 다섯 집이네. 다섯 집인데 이 집은 완전히 뭐 이 패밀리 그거고 나머지는 이제 가족들 단위인데 어쨌든 그 사람들 한 번 찾아뵙고 뭐 선물도 좀 우리가 좀 뭐 못 줬잖아, 그지? 선물도 좀 해주고 또 다시 만나면 얼마나 반갑겠어, 그지? 그렇지. 참 즐거움을 또 한번 기쁨을 누리보자. 아, 이런 사람들 물론 이런 사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여기도 사기꾼도 있고 또 외국인한테 더 벌려고 뭐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뭐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겠죠. 그치. 근데 좋은 사람은 너무 좋습니다. 예, 우리가 만난 사람이 여기 일하러 와서 다섯 집인데 그 다섯 집이 그러니까 호세인 집 그 패밀리 다섯 집 말고 호세인 집 그냥 통틀어 한 집이라 한 집으로 치고, 나머지 네 집까지 해가지고 다섯 집인데 다 좋은 사람들. 좋은 사람. 예, 정말. 우리 정말 사람은 잘 만난 것 같아. 나 너무 좋은 사람들만 만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도움 주려고 우리한테 우리 차 보던날 때도 서로 다 오라고 테헤란, 자롬, 시라즈 뭐 다 와서 있으라고 더운데 차에 있으면 안 되니까 뭐 다 오라고 막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두 달 만에 오나? 두 달 만에 두 달 만에 케르만에 왔습니다. 다시 케르만에 왔습니다. 참 야자다운 케르만은 인연이 깊습니다. 그러니까 몇 분씩 방문하게 되네, 그지? 아니, 워터멜론, 멜론. 워터멜론 원, 멜론 원. 이렇게. 나하, 진이오데. 빅, 빅, 빅. 빅, 빅, 빅원. 빅원. 빅원데오데, 하. 빅. 아자크리에. 시비. 빅 and sweet. Sweet. 야, 너는 무서워서 시리오데. 아, 뭐, 이거 뭐라 봐야지. 뭐, 이거 뭐. friend till the end. All I am is a friend.